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예, 보성 파워텍이고요. 보성 파워텍이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4,170원에 네. 10%입니다. 4,170원이면 매수가가 지금 내려왔을 때잘 사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음, 네, 뭐비싸게산건 뭐, 예. 아니에요. 나쁘게 산건 아닙니다. 예. 어, 일단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죠? 예. 음, 근데 뭐 사실 1년 2년 적자 나는 거는 괜찮아요.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뭐 물론 흑자가 나는 기업이라든가 영업 이익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그죠? 근데 네. 어, 적자가 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없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네. 1년 2년까지는 괜찮고요 앞으로 흑자 전환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인가가 중요한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인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보니까 네. 송 배전 자재 발전소 변전소 철골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리고 변압, 변, 변압기 변뭐 변전소형 뭐 구조 뭐 철구조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 전력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지금 한국 전력의 구조가 좀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변하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가 원자력 쪽으로도 엮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어~ 적자가 나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맨날 팔아가지고 주가가 질질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들고 있는 사람도, 예. 어, 바뀔 수 있겠는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 싼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 생각들이 여기 모여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 이야기, 전력 이야기는 전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 당장 올해 전, 여름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또 부족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분명 나올 거고, 지금 벌써 뉴스,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요. 매일 같이 나오는 게 한국 전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전력은 적자가 나고 있는 걸 그걸 고치려면은 전기 요금 올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거 하자고 말못 해요. 왜냐하면 전기 요금 올리자면 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기업은 배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가 날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기 요금 안 올린다 결정을 자꾸 내리고 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경영을 왜 그딴 식으로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변화가 되려면 역시나 어, 국회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전기 이야기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오를 재료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주가는 원래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 하서 해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적자가 나긴 하지만 재료가 있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샀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절하는 것보다 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자를 찾는 게 나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원대 조금 이하면은 추가 매수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면서 손실이 좀 커진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않아요 그냥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가 를 낮춰서 그다음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중이 적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음, 네 그렇게 잘 작전 전략을 잘 짜서 가지고 어 슈팅 나올 때 판다 생각하고 삼천 원 이하에서는 추가하면서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올라오면은 뭐 오천 원대라든지 그 이상 대에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